지난주에 집단 끝나고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좀 이게 집단 끝나고 집단분들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좀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좀 친해지는데 그게 좀 되게 두려운 마음이 같이 들고 왠지 더 친해지면 안될것 같은 마음이 집에 오는 길에 계속 들었거든요. 근데 그 두렵다는 게 어떤 게 두려우신 거예요? 더 친해지면은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된것 같고 저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. 여러 가지로 뭐 실망했다, 뭐 재수없다, 뭐 그런 얘기를 들을 것 같고 이미 나한테 근데 그게 이제 그 전에 듣는 거는 괜찮은데 잘 몰랐으니까. 그때는 제가 너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친해지고 나서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내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기면서. 왠지 거리를 두고 싶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크게 와닿더라고요. 못 견딜 것 같아요. 그런 말을 들으면은 어떨 것 같은데요? 그 사람은 인연을 끊을 것 같아요. 더 가까워지는 게 힘들어요.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수단이 비난하거나 항상 그랬던 것 뭐라고 비난하셨어요? 제가 좀잘 못하거든요. 느렸어요. 파악을 못하고 느리다고 멍청하다고. 그리고 심부름을 하면은 잘 못한다고 이렇게 동생들은 잘하는데 저는 잘 못한다고 뭘 시켜도 이렇게 제대로 못하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었던 것 그때 그럼 거기 가만히 있었나요? 아니면 덤볐나요? 계속 가만히 있었던 수선님 근데 그 느낌이 안 들기를 기다리면은 그거는 평생 이겨낼 수 없어요. 그거 싸워야 돼요. 그 느낌이라면.